판단 고기는 인류의 새 역사 교과서이다. 이번에 가을 천지 개벽을 할 때 지구촌 인류가 환단 고기를 공부하고 상제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왜 가을 개벽을 통해서 환국이 다시 부활을 하는가, 우주 광명의 나라가 거듭 태어나는가 하는 역사의 순환 법칙도 깨닫게 된다. 환단 고기는 동서 인류의 시원 역사를 혁명하는 책이다. 환단 고기로 잃어버린 한민족 문화와 인류 시원 역사의 틀을 바로 세운다. 환단 고기에서 환단은 천지 광명을 뜻한다. 하늘 광명을 환이라 하고 하늘의 광명을 받는 밝은 땅을 단이라 한다. 천광명, 지광명, 그것이 환단이다. 또 천지의 광명을 깨친 천지 광명이 내재된 밝은 인간이 한이다. 따라서 천지 광명을 체험한 대한 사람, 우리 조상들의 옛 역사 이야기, 그게 환단 고기이다. 천지 광명을 체험하고 살았던 인류 최초의 나라 환국, 그리고 그 정통을 계승한 동방의 나라 배달, 그 광명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환단 고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단 고기를 읽어야 인간의 최초의 역사 시대, 그 원형 문화를 만날 수 있고 인간 회복이 될 수 있다.